마리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옥상 올라왔어요. 여기는 온실 아닌데요. 아직 밖에다 내놓지 않았어요. 온실 속 애들은 그냥 위에 문만 열어주고 앞문만 열어주고 그렇고 있는데도 한낮에 오면 20도가 넘네요. 온실 속 아이들은 올 겨울 잘 지나고 잘 있었고요. 집에 있는 애들은 제가 오히려 방치하는 바는 방치는 아니고요. 신장 손이 덜 타서 냉해를 입어서 또간 애들 있고 이제서야 그걸 정리했어요. 느릿느릿 정리했어요. 올해는 급하게 안 하고요. 그래서 옥상 온실 안에 있는 애들 아이고 막 뿌리 안 나서 놔뒀던 이 마리아 금 같은 경우도 뿌리가 다 내렸네요. 이 세상에나 여기 작년 겨울이 아니고 겨울 맞아요. 겨울 분갈이 할때이 쪼꼬미를 제가 이렇게 한번 심어놔 봤는데 어떻게 이 쪼꼬미가 얼마나 작은지 알잖아요. 요 이렇게 생명력 길게 집에 있는 염자 금을 다 냉해로 보냈는데 그 있는 그 새끼예요. 그 입에서 하나 뚝 떼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어머 이게 이렇게 잘 있을 줄이야. 요큰 언니들 사이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옥상은 제가 두 군데 정도를 밖으로 뺐답니다. 집에는 거리대 세 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옥상은 아직 안 뺐는데 여기 바구니 안에 조그만 거는 조그만 것대로 큰 거는 큰 것대로 어우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라우리가 이렇게 너무들 잘 있었고요. 매달려 있는 이 친구도 너무 잘 있었고 낮에 훤할 때 왔는데 영상이 더 늦어지면 못 찍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찍었답니다. 옥상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겨울 동안 물도 하나도 안 빠고 더 영들어져 있고 이렇게 잘 있어요. 아이고 이거 제가 이 철아 이름을 모르는데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잘 꼬여 있는지 아주 아가아가 한 애를 선물 받아서 한 1년 넘게 키우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저도 신기합니다. 그 쪼꼬미 그 종자포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또 이거 이름이 뭐더라? 이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케빈 카이저를 두 포트를 5천 원인가? 제가 뭐 물건 사는데 이거 어머 내가 이거 케빈 카이저네 그랬더니 작년 1년 됐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 여리여리한 신생아였어요. 근데 이거 제가요 5천 원에 줄게요. 그래 5천 원 써졌죠. 그래서 제가 선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받아와서 키웠는데 이거 보세요. 야무지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엘로우 크리스탈, 엘로우 너무 예쁩니다. 겨울이 확실히 신문지 이불로 덮어놔도 물은 그닥 안 빠지고 너무나 잘 있어준 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 살살살살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전에 나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집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햇볕 봤다고? 어머나,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이걸 제가 러블리 로즈를 한번 입고자 하겠다고 싹둑 잘라봤는데, 새끼가 한목대에서 3개, 4개는 나왔습니다. 입고지가 아니고 저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오늘 나온 제가 이쪽에다 빨리 데리고 나온 애들은 집에서 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애들을 바깥바람 쐬우려고 빨리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애들 겨울 냉해로 아주 시들시들 앓고 있었던 친구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처음 나왔잖아요.
비는 안 맞게 이렇게 비닐을 해놨지만 혹시 또 태양이 너무 뜨거워 햇빛에 또 그 탈까봐 이렇게 레이스로 한 겹 해주고 한 일주일 또 적응 기간이 끝나면 해줘야죠.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 이제 작년에 여기 얼동된 애들만 꽃을 심어놨어요.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확실히 이곳이 추워요.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 막 푸릇푸릇 새싹들이 많이 나왔던데 이거 되게 예쁜 저거예요. 저기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이제 살아 나오고 있고 발렌타인 자스민 겨울 동안 제가 삽목해서 이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여기다가 이제 또 원래 제 그 본 발렌타인 자스민이 요만할 때 제가 샀어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페랭이들 월동하고 이렇게 아주 소복하니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는 제가 씨앗을 묻어놓은 것들을 초기 나면 그대로 두판처럼 옮겨서 여기다 해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놨답니다. 싹이 보이고 있어서 살짝 더 덮어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뭘까요? 이게 제가 쑥부쟁이랑 구절초를 가을에 늦가을에 이렇게 심었는데 그게 이렇게 월동 빨리 하고 이렇게 빨리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 작년에 심었던 것들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저 안쪽에는 다른 씨앗들이 묻어져서 새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새잎이 나고 있고 이게 난타나인데 난타나가 월동이 되나봐요. 이게 작년에 얼어서 죽었다고 내가 여기다 내놨는데 새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월동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맞아요.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색비름 작년에 이제 호화찬란하게 크던 그것들 같아요. 맞다 맞다. 제가 그 색비름 그게 아주 엄청나게 키가 크고 막 찬란했잖아요. 그럴 때 그 씨앗을 제가 이렇게 다 연그른 것 같은 씨앗을 훑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쫙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묻었는데 그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작년에 한 포트 얻어올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색비름이. 여기는 보니까 요 보세요. 무대기로 혹시 이게 씨앗바라가 되나? 이제 씨앗바라가 되니까 이런 포트로 나눔을 해주셨겠지. 그 카페 사장님께서. 그리고 밑에서 연그런 꽃들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해봤는데 역시 됩니다요. 우리 집은 진짜 여기는 추워서 늦장구르기요. 바위소리 이제 이렇답니다. 복도에 있던 애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예출을 하려고. 이제 바깥 바람 쐬며 이게 좀 추웠나 봅니다. 여기는 미스김 나일락인데요. 미스김 나일락 보세요. 얼마나 진짜 새싹이 이 추위에서도 움트고 있는지 작년에 정말 예쁜 꽃들 많이 피워줬던 미스김 나일락. 그리고 오늘은 뭘 심었냐면요. 대모루를 5개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대모루. 여기가 발렌타인 자스민 엄마. 여기는 카네이션, 향기 카네이션인데요. 이것도 월동하고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동 안 되는 거를 안 키울 거예요. 겨울에 맨날 냉해 있고 아 그런 것들이 골치 아파요. 들여놓고 넣어놓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꽃을 이렇게 해놓고 너무 추워지면 확 비닐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천리향은 방에서 옥탑방에서 꽃을 한번 피웠어요. 근데 또 꽃몽울이들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이거를 꽃을 여러 번 키우는 재주가 있나 봐요. 매번 꽃을 잘 피워주고 우리 동백이 동백이 보세요. 동백이 진짜 여러분과 한 포트 사다가 2년 키우니까 이만큼 컸습니다. 2년 동안에
꽃은 몇개 있냐? 하나, 둘, 넷. 작년에 꽃딱두개 피었는데, 지금 두개 꽃대가 있고, 세 개가 있네요, 꽃대가. 이제 다섯 개, 그럼 총 다섯 개가 있는 거고요. 와, 오늘 저쪽에 무슨 또 먹구름이 오길래 저럴까요? 아직은 옥상이 난장판입니다. 제가 매년, 이 통마다 상추를 심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너무 힘겨웠어요. 물 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모루를 몇 개를 심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다 사다가 색깔별로, 보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랑. 제가 보라도 묶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의아리를 몇개 심었나 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개, 의아리를 여덟 개를 심었어요. 이런 게다 의아리예요, 요. 그리고 벌써 꽃대가 방울방울 올라온 애들도 있어요, 요, 의아리. 여기는 왜 피어났냐 하면, 이거 저기, 개나리 자스민. 이거는 지난주에 와서 묻어놓고 갔어요. 한 포트 사가지고, 3,000원짜리. 집에, 투톤 자스민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이제 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리 이거, 블루베리 나무가, 뭐 하다 보면 막 엉뚱한데 굴러다녀. 블루베리가 이거 보세요.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날씨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온도를 속일 수가 없어요. 지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부추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올라왔어요, 벌써. 그리고 보세요. 겨울에 월동을 잘하고 올라온 이 쪽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쪽파 또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난립니다, 오늘. 작업하고. 쪽파 보세요. 쪽파 사랑. 이렇게 오늘 옥상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파종. 이거는 참. 현란하게 꽃피는 아름다운 네발톱 꽃들이 이제 월동하고 올라오고 있고, 월동하는 것만 좋을 거예요. 이거는, 집에는 실내라서 그런지 국화가 벌써 월동된 것이 싸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작약이 묻어 있는 거고, 제가 혹시 작약이 썩었나 하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파종되어 있습니다. 꽃암하고 다할리하고, 저거 뭐더라? 아, 꽈리를 이렇게 묻어놨는데, 아까 와서 보니까 싹이 싹 나왔어요. 싹이 그래가지고 상토 분갈이 흙 상토로 한번더 이거를 이렇게 제가 더 해줬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토 분갈이 흙을 한번더 얹혀줬어요. 좀 추울까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닫아놉니다. 왜냐? 바람 부면 너무 날아가고요. 또 여기는 저 전봇대가 누구들 놀이터냐 하면은요, 까마귀들. 그래갖고 저희가 덥지 않고 이런 데다 뭐 올려놓으면 까마귀들이 죽자 사자 덤비니까 나도 죽자 사자 막는 편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우리 여기 춘천에 대룡산. 저기 보세요. 아직도 눈이 허옇죠? 이러니 여기 지역은 추울 수밖에요. 사방 둘러 산들이 눈이 허옇게 아직도 덮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추운 날씨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못 찾아다녔죠? 제가 눈이 많이 아팠어요.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밤, 행복한 밤. 그런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